이번 작품은 천재 업무 아트화단 조성 프로그램으로 완성된 작품 번호 18번 23번길 산책길입니다. 유리와 도자를 사용해 제주도와 서귀포를 상징하는 말과 유채꽃, 감귤꽃에 알록달록한 색깔을 입혀 넣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실제 집주인이 키우는 화초와 어우러져 수채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타일로 만든 말과 꽃화분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정취도 물씬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산책하듯 쉬엄쉬엄 걸으며 예술작품들을 만나고 지역민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붕 없는 갤러리, 유토피아 로만의 매력입니다.